네, 안녕하세요. 물정 진주바이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품 앞에 나와 있는데요. 푸바오 세트라 그러죠? 예, 네, 곰돌이 푸바오 세트인데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또 신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에 바이솔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바이솔이 이렇게 또 이쁘게 잘 자란 아이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혹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우, 가슴 아프죠. 이렇게 예, 여기도 지금 예, 멀쩡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혹 가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이상기온 현상으로 뜨거웠다가 뭐 비가 왔다가 너무 습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예, 가감이 이런 아이들은 뽑아서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뽑아서 버리시고요. 여기도 하나 있네요. 지난 영상에 제가 보여드렸던 1,000원짜리 바이솔이 있잖아요. 6cm 포트에 있는 아이들인데 굉장히 잘 자라고 9cm 포트에 식재만 되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 사이즈가 정말 괜찮은 그런 아이인데 6cm 포트 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습해서 혹간 아이들 빈자리에 이런 착한 가격의 아이로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지난번에 못 보여드렸던 이 아이는 블랙탑 바이솔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클라라 바이솔도 새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이즈 6cm 포트 안에 있고요. 요 정도 사이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혹한 아이들, 이렇게 빈자리 있잖아요. 요런데 착한 가격의 아이들 구매하셔서 심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푸바오 세트 앞에 먼저 나와 있는데요. 푸바오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거, 요 아이 1번 상품이고요. 2번 상품의 아이는 녹색 화분에다가 푸바오가 이렇게 안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 9cm 포트에 바이솔을 하나 이렇게 식재를 했더니 이렇게 자라 있고요. 뒤에 3번입니다. 3번 아페트론 바이솔 하나 심어놨는데요. 모습이 조금씩 다르죠. 예, 1번, 2번, 3번 이렇게 모습이고요. 4번, 5번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장식용이에요. 제가 수반 화분에다가 이렇게 커피 바이솔 식재하면서 이렇게 장식을 올려놨거든요. 예,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아이인데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얀색 눈이 이렇게 표시가 된 상태였었고요. 새로 입고된 아이는 눈을 이렇게 그대로 검정으로 놔뒀는데요. 이렇게 눈동자 모습은 이렇게 살려져 있습니다. 4번, 5번 모습이고요. 새로 들어온 신상이죠.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인데요. 푸바오가 이렇게 공을 차고 있다 그래야 되나요? 올려서 이렇게 재주를 부리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 푸바오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아이입니다. 축구공이 파란색이 있고요. 검정색이 있고요. 축구공 이렇게 장식인데요. 화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경이 8cm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각각 10,000원씩 나가는 상품이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 정도 나옵니다. 요 9cm 화분 이렇게 포트 식재하면은 딱 알맞은 그런 사이즈예요. 네, 이렇게 토끼 장식 앞에 나와 있는데요. 토끼 장식은 이렇게 웰컴이라는 아이 있고요. 손을 모으고 있는 아이 있고 이렇게 네 발을 다 뒤지고 있는 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높이 사이즈는 30 정도 이렇게 나오는 사이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30 정도 나오고요. 몸통은 10cm에서 15cm 정도 이렇게 나오는 사이즈예요. 위쪽은 조금 통통하고요. 위쪽은 살짝 가려막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웰컴 토끼는 24,000원이고요. 여기 옆에 두 손 모으고 있는 아이, 발 디디고 있는 아이 이렇게 26,000원씩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세 개를 같이 하시면 마당이 굉장히 꽉 차는 그런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아이입니다. 토끼 장식이었어요. 이렇게 큰 장식 아래 작은 토끼 세트가 있는데요. 작은 세트도 화분이나 뭐 정원이나 어디나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동감 있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살짝 이렇게 서 있는 아이 15cm 나옵니다. 높이 사이즈가. 옆에 조금 낮은 아이, 엎드려 있는 아이는 12cm 정도 이렇게 나오는 사이즈인데요. 가로 사이즈는 이렇게 났을 때 이 정도 사이즈, 23, 4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트 상품이지만 낱개로도 구매 가능한 아이고요. 11,000원짜리 상품이고요. 이 아이도 11,000원, 서 있는 아이도 11,000원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정원에 굉장히 환해질 것 같은 그런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토끼가 아니고 양이에요. 양이라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친근한 그런 동물이잖아요.
웰컴톱이랑 이렇게 나란히 놓으니까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데요. 네, 양 세트는 35,000원짜리 상품이고요. 세트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이나 제품이고요. 높이 사이즈는 18cm 정도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옆에 엎드려 있는 아이는 12cm 정도 나오는 아이인데요. 이 정도 되면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양 세트고요. 35,000원짜리 상품이에요. 이번 아이는 화면이 꽉 차는 그런 아이인데요.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곰 특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곰돌이 인형처럼 생겼는데요. 곰돌이 인형이 이렇게 화분을 들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다가 식재를 할 수 있게끔 구멍을 내놨고요. 빨간색 있는 아이가 있고 주황빛에 가깝습니다. 주황빛이라고 할게요. 녹색의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세트로 하셔도 되는데요. 개당 가격은 40,000원이고요. 높이 사이즈는 35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크죠? 이렇게 해서 세트로 놓으셔도 되고요. 하나씩 따로 놓으셔도 되는데 각각 40,000원짜리 상품이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차이나 제품입니다. 가로로 사이즈를 재기가 조금 애매모호하잖아요. 지금 제가 올려놓고 찍는 판석이 55cm 나오는 판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곰돌이가 마차를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꽃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아이가 여자인 것 같고요. 뒤에 이렇게 있는 아이는 남자인 것 같은데요. 인형 높이는 20cm 나오는 그런 사이즈고요. 이렇게 가로 모습도 20 정도 나오는 사이즈죠. 화분 안에 속에 사이즈가 11cm, 10cm 이렇게 나오는 사이즈예요. 자, 9cm 화분 이렇게 길람스 이렇게 바이소를 여기다가 넣으니까 이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식재를 하셔도 괜찮고 꽃 같은 걸 이렇게 마차에다가 심어도 괜찮을 그런 사이즈의 아이인데요. 각각 15,000원짜리 상품이고요. 여자아이, 남자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꽃이 없습니다. 꽃이 없고요. 이렇게 무당벌레가 이렇게 장식용으로 붙어 있는 수레를 끌고 있는 곰돌이 동그란 화분이 아니고요. 수레처럼 이렇게 사각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도 식재하면 또 굉장히 또 이쁜 사이즈가 나올 것 같은데요. 곰돌이 꽃마차랑 비교하시면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15,000원씩이에요. 이어서 오크 남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품인데요. 세트에 24,000원짜리 상품이고요. 꽃마차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작은 듯한 그런 느낌의 사이즈인데요. 높이 사이즈가 16cm 나오는 사이즈고요. 안에 화분 내경은 10cm 이렇게 나오는 사이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자, 남자 이렇게 주황빛을 입은 여자아이랑 푸른빛 티를 입고 있는 이런 곰돌이 오크 남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분은 식재를 하면 9cm 포트가 이 정도 이렇게 실물감이 이 정도 식재가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장식 소품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요 지금 곰돌이 푸바오 세트 요 세트는 국산 제품이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차이나 제품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건강 유념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이쁜 아이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